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사전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또 시청률이 저조한 탓에 저한테 네가 재미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밌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네 맞는 말씀. 솔직히 세영 씨도 재밌고 김원식 평론가도 너무 정말 깊이 있게 잘하시고 와, 나야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근데 네. 세혁 씨는 아무 말 안 해도 존재 자체가 되게 재밌죠. 아, 유쾌하고 존재 그럼. 자체가 되게 재밌고. 예. 아, 저는 존재가 재미없으니까 재밌게라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재밌게 해보도록 네. 노력해볼게요. 예. 자, 오늘 뭐 어떻게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인트로 예, 할까요? 바로 들어가야죠. 네, 네, 오늘은 폭망할 수 없는 구성에 쫙 짜놨지만 폭망을 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러니까 일부의 주장이 네. 산을 다루더니 진짜 산으로 갔다. 이것이 주장을 하는데 나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성대하게 시작했지만 뭐 아차산이 돼버린 지리산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아차산 시선이 아차산? 재밌게 안 해서 뭐라도 지금 싸내고 예,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차산 아차산은 좀 그렇지 않아요? 5호선이죠? 네. 네. 아차산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네. 뭐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평가부터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리산 클립에 들어가면 재밌게 보고 있다는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난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 아, 그래요? 네. 난 재밌는데 왜 이렇게 막 기사들이나 이런 게 비판 여론이 많냐.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김원식 변호사님, 어떻게 홉니까, 부럽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아, 중립. 그러면은 우리 민준 씨는. 아,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야기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반응을 물어봐도 이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떡밥만 던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선배님은요? 호불호. 호 아니었어요? 호. 네. 시청률 자체도 지금 뭐 7%, 8%. 제일 적게 나온 게 7.5%예요. 요 정도면 성공입니까? 당연하죠. 오. 사실. 호 쪽이다? 호 쪽이다. 이 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동시간대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아, 조금 더 잘 나오면 안 되지. 이거 반대 의견 살짝만 개진할게요. 김은희. 그러니까 네가 얘기가 말이 많다니까. 아유, 짧게만 하잖아요. 짧게만. 김은희 작가. 네. 그리고 요거 PD님, 그 누구예요? 이용 PD님? 네. 그 뭐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만든 PD님 네. 전지현 예. 망대 주지훈 예. 주지훈 예. 망할 수 있어요? 이 조합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 조합해가지고 망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와. 자 주지훈이 출연한 것 중에서 맞네. 성공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읊어보세요. 킹덤 주지훈이요? 킹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암수살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궁 뭐죠? 아, 궁 있고. 예, 세 개밖에 없잖아. 그다음 도대체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 세 개밖에 없어. 아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지리산에 직접 투자를 하셨나봐요. 지리산 관련주, 뭐, A스토리, 뭐, 이런 전혀, 주식 사셨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에 대한 그런 이유. 짧게만 들어볼게요, 짧게만. 첫째. 누가 이런 도전을 할 것인가? 도전. 도전만으로도 의미 있다. 둘째, 도전만으로도.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 기록. 지금 실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빨치산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혹은 일베에 의해서 그냥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그 소재들을 끌어와서 우리 지금 현실에 같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와 일상으로 만든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그 레인저스들의 삶을 최초로 지금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런 그 과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실험 이 일상화시키는 역사 그리고 또 뭐 대원 계곡인가요? 대원사 네네, 계곡에 네네. 대한 그런 비극까지도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 이런 것들이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산악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재해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험을 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했잖아.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선구자로 이만큼 열어놨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선구자로 열어놨다기에는 다음부터는 지리산 같은 그런 드라마 산 다루는 드라마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옵니다. 분명. 아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세영 씨는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살짝 불호입니다. 어, 왜요? 아, 그럼 오늘 있어요. 두 분이서 싸우시면 되겠네. 예, 민준 씨는. 왜 싸움 붙여? 왜? 싸움 붙여야 조회수 잘 나와요. 싸움 붙이는 게 조회수 잘 나와요. 그러면은, 호, 불호, 중립.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안 봤거든.
뭐 포부를 얘기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네. 무관심. 안 봤어요. 네. 무관심. 무관심. 어, 내가 네 무관심 좋다. 아니 보려고 어, 보려고 봤어요. 보려고 봤는데 잠이 오는데 어떻게? 아~ 졸린 건 내 탓은 아니지. 어, 제작자 탓이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졸린데요? 아니 무슨 소리? 네. 오후 2시에 봐서 졸렸는데. 아니 여친 만나고 클럽 갔다 와가지고 보면은 졸리지 당연히. 클럽 요즘 열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다양한 의견이 아니, 있는데 네. 본인도 밝혀야지. 어떤 거야? 왜냐면 왜 자게 됐는지. 아 저는 아 왜 자게 됐는지. 지루해서 아닐까요? 지루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루즈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넷플릭스에 조금 약간 그런 관성에 젖었나 봐요. 약간 스토리가 좀 루즈하고 얘인 것 같다가 얘 아니고 얘인 것 같다 얘 아니고 산을 얘기하려는 건지 추리스리 산이 아닌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짠데 갔다가 그런 게 약간 좀 설정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음 회차를 좀 기다리게 되는 게 원래 드라마를 아. 보는 재미인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장르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 이게 재난물인지 뭐 범죄 스릴러인지 아니요 판타지인지 판타지? 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네. 뭐 귀신 나오고 이러니까 네. 생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도 들어가 있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아, 산을 배경으로 하니까 이 자연재해에다가 범죄가 좀 끼어드는 형식이었으면 그래도 다음 회차가 막 기다려지고 궁금해질 텐데 이것도 아~ 저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지 싶으면서 아~ 다음 회차가 딱히 궁금하지 않은 약간 음식으로 치면은 뭐 네. 캐비어랑 트러플 버섯이랑 네. 랍스터랑 이런 걸 짬뽕해서 비빔밥에 먹는 느낌. 딱 맞아요. 어, 최고의 연출과 최고의 PD와 최고의 작가, 최고의 연기자를 딱 짬뽕해가지고 비빔밥. 정말 기대가 되는. 네. 초고추장 쫙 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한 건 비빔밥이 아닌데. 네. 그렇죠. 이 모든 재료들이 다 기대가 됐는데 이걸 짬뽕 시켜버린 거. 아. 그래서 먹었는데. 아니 그건 뭐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니까 본인처럼 같은 얘기했는데 씨가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다. 아니 무대뿌로 재미없어요. 졸려요 이게 아니라 저긴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서 어. 알겠습니다. 아우 오늘 세시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진짜 이게 재난물도 아니고 범죄물도 아니고 뭔가 밋밋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없었던 거죠? 여기는 아무 생각 없다니까. 네, 저는 딱 틀고 나서 잤으니까 네, 그냥. 예. 아 저는 여기 심판 볼게요 그럼. 아, 무풀이니까. 예. 자 오늘 캐릭터 확실합니다. 그렇죠. 호 여기는 불호. 여기는 중립. 모르겠다 중립.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무 심판. 심판.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예. 오늘 캐릭터 확실하니까 네. 자 일단 그럼 평가 부분에서 네. 뭐 호불호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가 호고 뭐가 불호고 뭐가 모르겠는지 뭐가 애매한지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칭찬할 점, 뭐 극본이나 연출이나 연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게 호입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장르적 속성들을 가져다 쓰면서 상상력을 극대화한 게 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는 김은희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는 처음에는 진짜 스릴러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릴러에서 약간 판타지적인 성격들을 조금 섞으면서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가 역사의식이라든가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투영을 해서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문제를 던지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주목받아야 될 직업군의 어떤 그런 헌신까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도를 자꾸 해야 되는데 김은희 가져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배 작가들한테 롤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본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 선배를 따라서 저런 지평들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는 도전을 제가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 작가가 정말 하기 어렵지만 그런 모범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빨치산 네. 얘기 아까 네.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실제로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다른? 그러니까 빨치산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금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루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네. 특히나 TV 드라마물로 빨치산이 다뤄진 적이 예전에 방공 드라마로 저는 빨치산 뭐 무슨 대장이었어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뭐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외에는 네.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런 있어요 하나. 여명의 눈동자. 아 여명의 눈동자. 그때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예. 반일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거대한 그런 대하 그룹 중에서 중간에
잠깐 파르치잔에 갔다가 죽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근데 그 외에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잊혀진 역사가 아니다. 네. 실제로 우리와 더불어 숨쉬고 있는 오늘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한테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아직도 남아 있는 미해결 과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암시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호 말씀하셨으니까 불호 네. 불호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게 불호예요? 키워드로 던질 게 되게 많은데 뭐부터 얘기할까? 깔 게 많죠 사실. CG와 PPL. 아. CG와 PPL 때문에 불호다. 네. PPL이 사실 원래는 드라마들이 초반부에서는 PPL을 안 하다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좀 넣는 경향이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네. 근데 지리산은 첫 회부터 PPL이 난무하고. 뭐가 제일 거슬렸어요? 저희가 에그드랍이 최. 네, 산에서 갑자기 에그드랍. 네. 헬리콥터로 오나요? 그러니까요. 에그드랍도 그렇고 예. 그 아웃도어 있는 것도 약간 장편 광고를 보는 것처럼 아~ 자꾸 이제 끼워넣고. 네파. 얼굴 따뜻해. 아 지리산에는 네파지. 약간 이렇게. 네, 그래놓고 네파 도매상은 말이야. 지리산은 망했어도 네파는 네파. 뭐 이러면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거 동의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동의하시는. 아니 PPL은 동의. PPL은 불호의 어떤 지점이 있다. 그거는 뭐 솔직히 몰입하는데 많이 방해를 갖고 왔어요. 첫 회부터 이렇게 넣은 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드라마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첫 회부터 빡빡 넣은 건지. 저는 저 솔직히 이 드라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드라마에서 애초에 다른 데서 다 거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서도 뭐 안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근데 왜요? 이제 중국에 네. 이제 중국 내에서 그 공급을 하는 그 OTT에서 받았는데 이 OTT가 한국의 지상파 계약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제작비의 아. 70%만 줬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헬리콥터 타고 에그드랍이 서브웨이 이런 게 와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보다도 실제로 또 현장에 가서 그 찍으면서 제작비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 산악 드라마 쪽에는 자료가 별로 없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더 올라갔는데 받아낼 데는 없고 TVN에서는 이미 OTT에 팔았으니까 최소 비용만 지불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얽히면서 좀. 근데 약간 전지현 씨가 출연하니까 중국 쪽에서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영 씨가 말하는 포인트를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PPL을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심 커피 이런 것도 PPL인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 들잖아요. 맥심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꼭 녹아 들고 네파도 사실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따뜻하다 뭐 이런 거에. 근데 갑자기 에그드랍 서브웨이 이거는 왜 굳이 그리고 막 거기다가 콜라겐 피부 관리 해야지 산이니까 얼굴 탑 아니 얼굴 타면 그 레인저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뭐 그렇게 콜라겐까지 써가지고 그 좀 약간 직업 자체를 좀 안 맞는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또 여자가 먹으면은 PC에 걸리니까 남자가 먹게 했어 그러니까 더더욱 개연성이 없는 거야. 그 개연성 없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동의하죠. 호러 갔다가 또 그러는 것 강력해. 호러가 있는 지점 때문에 안타깝지. 안타깝다. 저런 걸 자꾸 쓰면은 이 드라마의 가치를 자꾸 몰라볼 텐데, 부분에 가려서 전체를 못 보게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PPL 보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나중이 아니고 앞에 배치했을까? 그건 저는 중국 자본의 어떤 지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청률이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화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주목받는 게 중요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배치해달라. 왜냐하면 계약 조건 많을 수도 있을 계약 조건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노이즈 내진 논란 마케팅을 활용한 게 아니냐. 아 일부러. 네. 어차피 이거 나가면은 요즘엔 다 알아요. 다 검색해보고 한 번 더 꼬아서 네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평론가님 조금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저는... 지금 소개되는 것들이 중국 자본과 별로 상관이 없는 PPL들인데. 조금 아니에요. 멀리 가실 것 같아요. 그, 예. 꼭 중국은 아니더라도. 예. 중국은 아니더라도. 아, 계약 조건 자체가 예. 지리산 정상에서 아, 야호를 외치면서 서브웨이를 먹는다. 약간 이렇게 계약. 아, 그러면 또 쉽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의.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예.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때요? 아까 그 CG를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작비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CG를 제작하는 게 CG로 뒷배경을 그 아차상 같은 걸 까는 게 더 제작비가 절감이 됩니까? 맞죠. 절감되지 않나요? 사실은 절감이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 가서 안 찍은 게 좀 제작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현장 가서 안 찍은 건 아닌데 현장에 나가는 횟수를 적었죠.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 산악과 같이 굉장히 그 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의 환경은 우리가 자연환경은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 노을을 찍어야 되겠어. 노을이 없어. 아 구름이 몰려오는 걸 찍고 싶어. 구름이 안 생겨. 비가 오는 걸 찍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눈이 와 대신 또 눈이 와야 되는 걸 찍으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사실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들었어야 돼. 근데 지리산도 우리 생각보다 제작 기간이 꽤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는데도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 그러니까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찝어봐야 돼.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지리산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엔 지리산 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사계를 다 담아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럼 사계를 담아야 되는데 그 사계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일수록 이게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장면을 찍으려면 이게 비용이라는 게 사실 드라마 촬영 그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그런 인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오거나 맞지 않으면 한정없이 기다려야 돼. 그럼 거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고도나 이런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다 비용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흔히 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올라가다가 시간 다 걸려. 하루에 아침, 뭐, 새벽을 갖다 찍어야 된다. 뭐,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새벽을 찍어야 되면은 밤소부터 야간 산행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근데, 그니까,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겠는데, 예. 세영 씨가 얘기하는 그 CG라는 건. 그러면 그걸 다 CG로 떠야 되는 거예요. 아, 떠야 되는데, 아, 그러면 CG를. 왜 그렇게 그림판으로 뒤에 갖다 붙인 거 같은 걸 해야 됐냐 이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제작비 뭐 200억, 300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CG가 좀 그 퀄리티가 아쉽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충분히 돈을 예상한 것보다 CG가 더 많이 들어갔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로켓을 갖다가 정해놓거든요, 횟수를.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제작비를 산출을 해요. 근데 뭐 그 직접 로켓을 나가는 게 뭐 60회다. 그럼 60회 안에 다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변수가 그러면, 너무 많죠. 그러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 CG로 해결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고 CG로 해결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면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작비 압박과 이제 이미 한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압박이 아니었을까. 그 세영 씨가 얘기한 CG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작진 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애초에 원하는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연출가의 그 임기응변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서 좀 실망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전체적인 조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호불호 얘기해봤으니까 네. 김원식 평론가님한테로 가볼게요. 애매하다.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애매하다예요? 사실은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 드라마가 뭘 시도하려는지 알겠는데 네. 과연 이제 TVN이라고 하는 매체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하. 예. 네. 아까 일단 넷플릭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게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다 얘기하거든요. 넷플릭스 원칙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단 장르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데다가 약간 새로운 게 덧붙여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드라마는 지리산을 내세웠어요. 그 공간적 배경이 일단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과연 TVN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연속극 방식에 맞나 만약에 OTT에 네. 전편에 딱 공개됐다 그러면 훨씬 더 입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전편이 다 공개. 전편이 예를 들면 넷플릭 방식으로 뭐 9회 10회 아니면 16부작이 딱 공개됐다 그럼 사람들이 쫙 다 보잖아요. 정주행을 하니까 아 그러면 결론을 딱 알게 되면 이게 왁구가 다 전체 틀이 맞으니까 이해를 할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모니터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이 대중 수용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맞아. 저 얘기도 공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한 3, 4회 정도 하고 지리산을 다뤄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한 제가 그랬잖아요. 한 8, 9회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때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끝나기 직전에 가서 시청률이 계속 떨어져.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더 많은 거야. 떡밥은 어마어마하게 던져놨는데 회수된 게 절반도 그러니까. 안 돼. 시즌 제로 가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마지막 회에 와서야 이제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걸 다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저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 지리산 대신 레인저로 했으면 어떨까? 저는 여기 드라마에서 긍정적인 점이 아까 이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인상적이었던 게 생령이었어요. 그 생령이 처음에 파악이 안 되니까 왜 주지훈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생령이라는 개념이 시청자들한테 낯설어요. 낯설죠. 예. 많이 낯설어요. 근데 아까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아, 이 생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매력적이죠. 네, 그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나 직업군 관점에서 레인저가 등장한 것도 이거 네. 큰 공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그런 일종의 어떤 담론보다는 레인저를 캐릭터로 딱 튀겼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하는 방식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캐릭터로 주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레인저를 부각시키면서 지리산 얘기를 했으면 지리산은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흥미성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네. 되게 이제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직업군이나 캐릭터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저 부분에 막 동의를 하면서도 또 네. 제가 한 말씀 하자면 그 레인저를 선택해서 스토리의 어떤 그 밀도를 갖다 높여간다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지만 네. 지리산을 공간적으로 선택했을 때 숙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리산의 뱀사골에 한번 가보시거나 피아골에 한번 가보시면 느껴지는 게 피아골이 가을에 가면 진짜 핏빛처럼 물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죽어간 그 과거의 선조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작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일상 속에 아직까지도 숨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원혼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또 김은희는 이제 김은희 작가는 거부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시대적 변화를 맞춰야 되는 게 네. 이런 거죠. 뱀사골에 관련된 인식들은 아마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발랄한 캐릭터가 좀 나와가지고 레인저 들어갔다가 이제 그 어떤 엄혹한 현실에 그것과 마주치는 그런 장면을 들어갔으면 훨씬 더 세대의 가교 역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아니 그 저는 지리산 되게 두 분 말씀 공감을 하는 게 지리산이라고 내세웠으니까 영화로 치면 그 브로크백 마운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브로크백 마운틴이 이제 두 그 동성애적인 사랑을 다루면서 그 배경을 이제 브로크백 그렇죠. 마운틴으로 하면서 그 최고 그림상, 최고 풍경상 요것도 아카데미에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리산을 그걸 타이틀로 내세웠으면 이 지리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거에 조금 더 몰입을 많이 했으면 화제도 좀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면 레인저들의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스릴러 드라마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기는 또 힘들고 아름다움을 담으려면 너무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부분을 갖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지루하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저는 이 프레임질 진짜 특히 언론들이 뭐 마치 그런 언론의 문제점. 예, 언론이 막 그냥 뭐 하여튼 그 클릭수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일부러 까는 그런.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일부러 왜 까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부러... 그것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클릭수가 나오니까 클릭수가 나오니까 좀 까는 덩달아 까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긴 하죠. 예전에는 그 지리산을 특정 방향으로 다룰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면서 언론에서 그 부분을 좀 문제 삼은 적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지리산을 다룬다. 그러면 분명히 김은희 작가라면은 아, 그 성향이 또 이건 아유 빨치산 다룰 오 첫 회부터 빨치산 뭐 표식이 나와 야 까야 돼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자본을 받았다. 이거 야 친중으로 몰고 가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문재인 정권의 뭐 어떤 상징으로 한번 몰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분명히 PPL에서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첫 회부터 PPL을 누군가 노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내파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파는 처음에 공격당할 때 좀 그랬어. 나는 에그드랍은 그래도 공격할 만하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파를 왜 공격해? 아니 등산복 안 입고 갑니까? 그리고 등산복 매일 똑같은 거 입습니까?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에이스토리 오늘 아, 맞아. 왜 이쪽으로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오늘 에이스토리 PPL 얘기는 세영 씨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설정 애매한 부분에서 설정 애매하지 않습니까? 약간 스릴러인지 아니면은 요게 뭐 판타지물인지 아니면 뭐 지리산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레인저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장르적인 거 설정 요런 건 어때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소재도 그렇고 주제의식도 그렇고 사회 역사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하나하나씩 스피노프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공헌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은 사실은 좀 더 발효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충분히 어떤 고민들을 했을지는 알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가 드는 거고 뭐 저는 시청률은 사실은 처음에도 시청률을 도대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7-8%가 나쁜 거 나쁘진 않죠. 처음에는 네. 90%까지 나왔잖아요. 90%? 네. 9에서 10. 아, 90%. 깜짝이야. 아, 예. 허준도 60%였는데. 선입견이 나은 참사라고 봅니다. 전지현이라면 90%래. 90% 맞아야죠, 전지현. 어쨌든 그래서 워낙 기대치가 이제 높아서 그런 담론이 만들어지고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격 포인트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좀 더 뜯어보면은 좀 더 완성도가 있고 좀 더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아쉬움이라는 거죠. 아, 진짜 아쉬운 거는 이런 거죠. PPL 같은 거는 저희 귤 요거 얼마나 달아요. 이런 거 PPL 하면 딱인데. 그러니까 기대치를 그 달아요. 이상으로 만족시켜주는 딱 이런 귤. 예. 이거는 뭐. 지리산에 농산물 없나? 요거는 지리산도 있죠. 기대치가 높은데 그거보다 더 충족시키는. 자 우리 성수대로 해서 자신 있게 권하는 더 탐나네의 조생귤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생귤들이 굉장히 싼 값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6kg에 12,0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더 탐난에서 취급하는 그 농장에 제가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액비를 그렇게 아낌없이 쓰고 있는 농장 처음 봤고 그리고 그렇게 당도 선별 수확을 한다는 거를 뭐 보면 아느냐. 귤이 귤나무가 어떤 거는 가보면 메뉴가 없어. 어떤 거는 중간까지 없어. 어떤 거는 다 이제 땄어.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보통 귤나무 땄다 그러면 다 땄다? 안 땄다? 요 두 개가 있어야 돼. 아. 보통 그래서 한 번 딸 때 사람들 쫙 써가지고 다 따버려. 자, 요 줄까지 다 따주세요. 다 따버려. 그리고 후숙 다 시키거든. 아. 근데 여기는 어떤 나무는 위만 따져 있고 어떤 나무는 중간까지 따져 있고 어떤 나무는 다 따져 있고 어떤 나무는 하나도 안 따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는 당도 선별 수확을 한다는 건데 이거 인건비가 3배로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맛은 그래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탐란에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5kg에 2만 원, 10kg에 3만 원인데 이 가격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 탐란에 이 귤 한번 이 겨울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010-6235-4952 010-6235-4952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kg를 강추합니다. 10kg를 강추. 사갖고 가면 진짜 뭐 한 네 집이 나눠 먹어도 충분히 아주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 제가 이게 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귤은 뭐 껍질, 속껍질 자체가 부질없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귤을 잘못 먹으면 속이 쓰려요. 맞아요. 시구 신성군이 많을 경우. 근데 이 귤은 굉장히 편안해요.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액비를 좀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잘 익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귤 자체가 농약을 안 쳤고 충분히 액비를 줬기 때문에 귤 자체가 순하다는 느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순해. 뭐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들어가서도 네. 순하고 그러면서도 비타민C라든지 이런 면역이 튼튼하니까 네. 정말 건강. 좀 재밌는 세영 씨 얘기 좀 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뭐 어때요? 제가 지금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른데 네.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데요. 손이 노래줘도 계속 지금 요거 있어요, 접시는 지금. 하나 있지만 네, 요거 세 접시째 지금 리필하고 계속해서 리필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